락페 구역 미친 존재감 퍼펙트 뷰티. 락페에서 무너지지 않는 철변 메이크업을 봤는데요. 이거 정말 빠지면 안 되죠. 그렇죠. 액세서리로 락페에서 빛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락페에서는 예. 이거 안 가지고 오면 100% 후회예요. 100% 후회예요. 왜냐하면 락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땡볕이에요. 눈도 못 떠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 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니크함을 더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살 수 있게끔. 너무 예쁘다. 그리고 심지어 가벼워서 그렇죠.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. 니콜이 너무 잘 어울린다. 아, 제가 은근히 이런 거 좋아해갖고요. 여기 디자인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특히 맞아요. 언니가 지금 고른 게 옆에. 여기. 네. 라페에서 빠질 수 없는 이런 개구쟁이 선글라스. 원래 이렇게 태어난 것 같은데? 진짜 오타쿠 같아요. 어떡하니. 오타쿠. 히메, 히메. 아니 근데 네. 이건 뭐예요? 왜 화가 났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라페스티벌의 포인트는 밤 아닙니까? 그쵸. 밤을 위해서 나온 불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건가요? 아이고. 아니 요즘 라페스티벌에 화관 많이 쓰거든요. 이렇게 웨이브에 이렇게 니콜 씨 같이. 근데 여자들 은근히 이런 거 좋아해요. 이거 많이 써. 예뻐. 샤랄라. 약간 내가 그날은 망간도 막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화관도 써도 되고 뭐도 써도 돼. 쓰고 싶으면 다 써도 돼. 라페스티벌이니까. 그리고 이런 밤에는 약간 음악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뭔가 술도 한 잔 딱 들어가면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고 홀리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신나 보이잖아요. 네. 신나 보이지 않아요? 나 지금 되게 신나 보이는데? 자, 관종 선글라스 빨리 쓰세요. 다 신나 보이죠? 다 신나야 돼요. 우리 너무 신나지, 그. 자, 이제 그만. 워. 아, 너무 신났네요. 네. 자, 우리 락페 구역 미친 존재감 퍼펙트 뷰티. 네. 지금 이 정도면 지금 벌써 한 90%까지 왔어요. 네.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페이스나 외형에 대충 신경을 썼다면 저는 바로 다리에 좀 신경을 써봤어요. 주얼리 탈피라는 거예요. 락페스티벌이나 뭔가 이런 신나는 날이잖아요. 혹은 신나지 않는 날도 마찬가지예요. 나 오늘 우울할 때 좀 네. 이런 거 하면 좀 기분 전환이 돼요. 네. 미혜 씨는 금색이 좋아요? 은색이 좋아요? 그래도 금이죠. 순금. 오케이. 그럼 순금. 이지타케이. 이지타케이. 야.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제거한다면 팔뚝 같은데 이렇게 싹 주얼리처럼 감아요. 이렇게 되고 아니면 그냥 물 묻힌 휴지로 네. 톡톡톡톡 해도 돼요. 자. 오! 원래 항상 여기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? 네 하고 싶었는데 여자로서 이걸 한번 이렇게 붙여서 뭐 내 핏줄이야 저거? 그럼 내 핏줄이겠니? 너 팔에? 너무 예뻐 예쁘다 뭐야 근데 그게 있어요. 여자들이 타투를 못하면 은근히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. 붙인 거 마음에 안 들어. 떼고 싶어 하면 아이 리무버 같은 거 그런 오일로 이렇게 살살살살 문지르면 또 떨어져요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원하는 부위에 마음껏. 근데 정말 왜 주얼리 탯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너무 이쁘면서 그리고 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네. 이렇게 하나둘씩 하다 보면 온몸에 이제 다 금방이 되어 있는 그쵸. 거지. 락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이 아이템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냥 자기 만족과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뭐야? 뭔가 관심도 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싹 체인지되는 버닝 뷰티 페스티벌 마음껏 즐기자고요. 락앤롤 베이비. 락스티벌 함께 해주세요. 예스, 렛츠고.